국제유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원화 환산 수입 제품의 전반적인 가격도 한 달 만에 다시 높아졌습니다.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수출입 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5월 기준 수입 물가지수는 112.41로 전달보다 2.6%,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13.8% 상승했습니다. 5월 수출 물가지수는 106.06으로 4월보다 1.5% 높아졌습니다.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상승률은 12.3%로 2009년 3월 이후 12년 2개월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.